입장하고 계십니다. 김태윤 배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모셔야 될 텐데요. 무대 앞쪽으로 좀 네. 입장하셔서. 네, 천천히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야, 좋습니다. 우리 또 버프 카펫을 거닐면서 즉석으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 배우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 자리니만큼 아마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컨텐츠로 해서 또 이돌령 또 화제작 중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TV 드라마 선제오퍼 투어에서 정말 또 열연을 펼쳐주셨죠. 네. 정말 한국은 물론이고요. 방영 첫 주에 133개국 1위를 네. 달성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좌측 우측 모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주고 계신 우리 김혜윤 배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메인 부의 중앙에서 또 기도 타임을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쪽 우측도 뒤쪽까지 야무지게 봐주셨고요. 자, 위쪽으로 오시고 이제 메인 포토홀입니다. 네, 여기서 포토타임을 마음껏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자, 왼쪽부터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좌측입니다. 왼쪽 포토타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포즈 마음껏 부탁드릴까요? 왼쪽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뒤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네. 뒤쪽입니다. 류선재 캐릭터로 아, 이어서 오른쪽 아래 함께해 주셨던 우리 배우님들을 이 자리에서 임솔 역할로 함께해 주셨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울드라마 어즈 2024 참석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입장하실 때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소리를 질러주셨거든요. 환호성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해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더운 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선제오퍼 투어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우리 혜윤 씨는 네. 그 선제오퍼 투어는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되세요? 저는 뭔가 이렇게 작품을 찍을 때마다 일기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기장? 네. 네. 소리라는 캐릭터도 연기하면서 저에게 29살을 담을 수 있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뜻깊은 감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께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본식장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본식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윤 배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